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주말의 남자,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닙니다만, 개천절 대체 휴일이라서 조금 짬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한 현종 이후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덕종은 현종의 맏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데, 현종이 사망하고 나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나이가 16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나이로. 16살밖에 안 됐으니까, 누가 대리청정을 한 20살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워낙 그 과단성이 있고, 아주 또 머리가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문화시중을 하던 이 선울이 대리청정을 하게 됐는데, 이 선울은 서희 장군의 아들이에요, 바로. 서희 장군의 아들인 선울이 대리청정을 했는데, 불과 한달 만에 대리청정을 졸업하고 바로 친정체제에 들어갔어요. 북쪽의 거란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하면은, 성종이 죽고 그 아들 흥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정세가 상당히 불안해졌어요. 그 국내의 불안한 정세를 밖으로 돌리려고 그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또 진치, 보루를 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거란에 보내서 그 부교와 보루를 당장 철수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어요, 사신이. 근데 이 흥종이 그 고려 덕종의 건의를, 요구를 무시를 해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덕종이 그러면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유소한테 명령을 해 가지고, 자, 압록강에서 저 동해안 그 도련포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을 쌓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 그 유소가 이제 당장 착수를 했죠. 고려가 그냥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그 정세가 불안하던 그 거란에서 고관대작 한 100여 명이 고려로 망명을 해왔어요. 여진족 중에 일부가 투항을 해왔고, 또 외국과 또 탐나국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덕종 때는 사실 큰 전쟁도 없었고, 주변 나라에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이러니까 아주 국력이 상당히 신장이 됐죠. 어린 임금이지만은 친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를 했고, 또 안으로 내치도 또 잘했어요. 그 성종 때에 국립대학으로 이 국자감을 설치를 했는데, 국자감에 입학을 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귀족의 자제들이 그 줄을 섰어. 그래서 국자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도록 그 국자감시를 처음 시행을 했어요. 태조 왕건에서 7대 목종까지, 그 7대에 이른 7대 실록을 이 덕종이 실록을 편찬을 했어요. 이렇게 그 내치와 예치를 훌륭하게 해냈지만은, 불과 19살에 명이 다했어. 그래서 후사도 없고, 그 동생, 현종의 둘째 아들이지, 그 동생한테 양위를 하게 돼요. 그 동생이 10대 정종이 됩니다. 이 고려에는 이 정종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3대 정종, 왕건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10대 정종이에요. 근데 한자가 좀 틀려요.
3대 정종은 이 정할 정자야, 정자가. 근데 10대 정종은 편안할 정이라고 그러죠. 설립변에다가 풀을 청자를 쓴 정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대 정종 때는 나라가 좀 편안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종도 역시 16살에 형의 뒤를 이어서 16살에 왕에 올랐는데, 이 정종이 왕위에 오르니까 거란의 흥종이 그동안 그 덕종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는 아주 조금 두려워하고 긴장을 하더니 사신을 보내와서 본심을 드러내고 새로 등극한 그 정종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그 천리장성, 장성 쌓는 거 당장 중단하라. 덕종이 쌓을 때는 아무 말안 했는데,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그 장성 쌓는 거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너희 형 덕종은 우리나라하고 그 화친하고 잘 지냈었는데 국교까지 단절했다. 그러니까 국교를 재개해라. 만일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려를 치러 가겠다. 이러고 협박을 해와. 그러나 정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뭐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해서 거란과 고려가 한바탕 또 전쟁을 치러요. 거란이 이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국내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돌리려고 하던 그런 의도가 있을 뿐이지, 사실 고려와 싸움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란군과 고려가 한바탕 부딪힌 후에 서로 물러나고, 자,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하는 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거란이 한번 슬쩍 건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물러났고, 이후에 이제 정종 시대에는 덕종 때보다도 한층 더 평화 시대가 이어져 나갔어요. 애초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국내의 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을 했어요. 천민은 물론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고, 양민이라 할지라도 그 천역에 종사하는 그 향소부곡 이런 지역에서 천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고, 또 양반자제라 하더라도 불효불충한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 불교를 장려를 해서 그 서경과 개경의 그 팔관회를 열면서, 이때에는 그 제수도 대량 사면을 해줬어요. 동서대비원을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한테 무료로 의료 시술을 해주고, 또그 의료도 무료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그 빈민 구제책도 아울러서 시행을 했어요. 거란의 회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 덕종 때에 시작한 천리장성, 천리장성이 정종 때 드디어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노비 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는데, 이 고려의 노비는 광종 때 노비 해방을 했다가 또 성종 때에는 해방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는데, 정종은 노비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정착을 시켰어.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고, 어머니가 양인이면 비록 아버지가 천민이라 할지라도
양인이 되는 거야. 이게 노비 종모법이죠. 고려 때는 부계사회가 아니고 이 모계사회 쪽에 속했어요. 고려 초에는. 그래서 그 어머니, 예?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자식도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려 정종 때 제도화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종이 왕위에 오른 그 다음에는 애경은 물론이고 이 동경 등 한 19개 군데에서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을 했고, 그것도 그 다음에는 가뭄이 아주 극심해 가지고 이것은 필시 이 왕이 참 부덕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수를 그때도 대량 석방을 했다고 그래요. 정종도 이제 16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13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29살에 또 일찍 사망을 해. 그럼 뭐 아들들이 3~4명 있었는데 너무 어리니까 이복 동생이며 이모의 아들인 왕휘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11대 문종이 되는데, 이 문종 시대는 그야말로 조선 세종 시대와 비슷한 이런 태평성대를 이뤄 갔다고 그래요. 문종의 시대는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